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페이지 239페이지 10장에 보시면 수장공사가 나옵니다. 수장공사 분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공사. 자, 이 수장공사는 보통 치장을 목적으로 덧붙여대는 공사가 수장공사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 건물을 보시면, 뭐, 집을, 이 건물을 보시면, 이 천장. 이 천장에 지금 형광등이나 이런 것을 배관을 그냥 놔두게 되면 전기 배선이라든지 배관들이 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겠죠. 그래서 그 이제 치장을 목적으로 이제 덧붙여대는 이런 천장 공사 있죠? 요걸 보통 반자락 하거든요. 얘를. 이 천장을 가려낸 구조를 보통 반자란 용어를 써요. 이런 것이 대표적인 수장공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바닥에 무엇입니까? 장판지를 깐다든지 또는 마루늘 같은 걸 깔죠? 이런 것들이 무슨 공사? 수장공사입니다. 치장 목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치장을 목적으로 이제 덧붙여대는 공사가 수장공사입니다. 사람도 우리도 외부에 수장공사 하고 오셨죠? 나는 알몸으로 뛰어왔다 이런 분 없죠? 옷을 입죠? 그리고 이제 머리에 포인트 주기 위해서 핀을 하나 딱 꼽는 데 있죠? 이런 것이 전부 다 무슨 공사? 수장공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장공사 분야는 앞전 17회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마 출제가 될것 같습니다. 올해는 뭐한 문제 정도 아마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작년 시험 같은 경우까지는 뭐 나올 만한 게 제가 없다고 했는데 올해는 아마 한 문제 정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수장공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봐두실 것이 몇 건, 뭐 용어 간단히 봅시다. 우리 주변에서. 240페이지 보시면 자, 징두리란 용어가 나와요. 징두리. 자, 징두리는 보통 벽의 하부를 징두리라고 칭합니다. 징두리. 그래서 징두리라는 것은 벽의 하부 부분을 징두리라고 해요. 벽의 하부를 징두리란 용어를 씁니다. 징두리. 그러면 징두리 판벽이란 것은 쉽게 여러분들 음식점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보시면 보통 하부에만 판벽 목재로 인테리어를 해놓은 경우 많이 보셨죠? 뭐 식당이라든지 있죠? 아니면 이런 부분에 하부 부분만 이 목재로 쫙 설치하는 거죠? 그것을 보통 징두리 판벽. 그러면 벽의 하부를 징두리라 하는데 거기다 판벽을 설치했다고 무슨 판벽? 징두리 판벽이라고 칭합니다. 징두리 판벽. 간단히만 보세요. 징두리가 앞으로 무엇을 징두리라 한다? 벽의 하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상대편 이렇게 아이고 하반신 다리가 짧은 분 보실 때 어떻게 징두리라고 하면 잘 모르겠죠? 아, 하체 짧다 이러면 대본 하라니까. 징두리. 그래서 이 징두리는 벽의 하부를 우리가 징두리란 용어를 씁니다. 징두리. 자, 그리고 241페이지.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자, 걸레 바지가 나오죠? 걸레. 자, 이 걸레 바지. 자, 이 걸레 바지 부분은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자, 이 학원 건물에 보시면, 자, 벽의 하부에 보면 밑에 있죠? 바닥하고 접촉 부분에 목재 해놨죠? 이것이 이제 걸레 바지입니다. 자, 이 걸레 바지 개념은, 말 그대로 걸레를 받아준다 해서 걸레 바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겁니다. 자, 여기가 내벽입니다. 자, 내벽이 있고, 여기가 바닥입니다. 바닥이 있습니다. 자, 이제, 바닥과 벽이 맞닿는 부분에,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닥을 어떻게 청소를 하죠? 바닥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바닥에 걸레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게 되면
자, 그래서 벽면이 더러워질 수 있죠. 그래서 벽의 하부 부분에 이렇게 설치해 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걸레를 받아준다 해서 무슨 바지? 걸레 바지입니다. 그래서 바닥 청소 시, 자, 벽면이 더러워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벽의 하부 부분에 설치해 놓은 겁니다. 자,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걸레 바지는 아파트로 치면 어디 부분에 있는가 하면 거실이죠? 거실이나 주방 부분에 있어요. 근데 보통 침실에는 걸레 바지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거실에 딱 보시면 걸레 바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청소시 벽면에 더러워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걸레 바지고. 자, 침실은 왜 그런가 하면 침실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 바닥에 이제 장판지죠? 장판지를 갖다 마감하면서 약간 위로 붙여놨죠? 그런 형태고. 그런데 거실 부분에는 별도의 재료를 써서 저렇게 걸레 바지를 보통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옷을 걸레 바지, 걸레를 받아준다 해서 무슨 바지? 걸레 바지입니다. 그럼 바닥 청소 시 벽면이 더러워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 무엇이다? 걸레 바지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저 부분이 바로 걸레 바지다. 그리고 241페이지 고막이 개념이 나오죠. 고막이. 자, 고막이는 자, 이 걸레 바지하고 걸레 바지는 실내 벽이었죠. 내벽이었는데 고막이 개념은 이 개념이 고막입니다. 자, 이게 외벽입니다. 외벽 쪽에. 걸레 바지는 실내인데 여기가 외벽이 있었습니다. 외벽. 외벽이 있고 여기가 지표면입니다. 지엘 지표면, 지표입니다. 지표면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지표면하고 외벽이 이 접합하는 부위에 지금 현재 어디에 되는가 하면 여기 바닥에 빗물이 튀면 약간 벽면이 더러워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겁니다. 그냥 일자로 내려오면 안정감이 없어요. 보통 어떻게입니까? 건물은 보면 우리 옛날 건물을 지을 때도 자 한옥 이런 사찰 같은 거지 밑에 기단 설치해 놨죠. 어느 정도 밖에 이제 단이 딱 있고 이제 건물 올리죠. 그것처럼 안정감을 조금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장직이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높이 한 50cm 정도, 50cm 정도를 이 외벽하고 다르게 처리해 놨어요. 약간 돌출시켜서 약간 보강해 놨습니다. 이 부분을 무엇이라 한다? 고막이라고요. 그러면 내벽 쪽은 뭐가 있고요? 근래 바지가 밑에 있는데 외벽 쪽에 설치된 것은 고막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막이. 한번 간략히 한번 보세요. 이미 시험에 다 언급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뭐 종합 문제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략히만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넘겨 보시면 이제 242페이지 방음벽 개념이 나와요. 방음벽 개념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방음벽 개념에서는 그 3번이죠. 외벽의 소음 방지 구조 요거는 뭐 이미 시험 출제가 되었습니다. 외벽 소음 방지 구조 요거는 출제가 됐고요. 뭐 4번 가지고 시험을 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2번에 보시면 코펜하겐 리버라고 나오죠. 코펜하겐 리버. 자, 코펜하겐 리버는 보통 목재 루브라고도 합니다. 코펜하겐 리버가 나오는데 보통 목재 루브라고 칭합니다. 나무 루브. 코펜하겐 리버. 자, 이 코펜하겐 리버는 여러분들이 이 거기 1번에 보이죠?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방송국이 있는데 그 방송국의 음향 효과를 위해서 설치했다고 해서 그 시초가 명칭 이렇게 붙여서 코펜하겐 리버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러면 이 코펜하겐 리버인 이 목재 이 코펜하겐 리버는 음향 효과입니다. 이런 방송국 내지 방송국이나 이런 극장 같은데 방송국이나 이런 극장 같은데 이런데 음향 효과를 위해서 보통 극장 등에
음향 효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음향 효과입니다. 자, 쉽게 겁니다. 여러분들, 실내에서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음이, 자, 에코 현상, 울림이 생기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울림이 생기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울림이, 에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표면을 갖다 어떻게 해놨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데, 스튜디오 이런 데 같은 데 가시면 있죠? 표면에 요철된 거 많죠? 볼록볼록한 거.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에서도 그래서 쉽게 벽지 같은 거 하죠? 실내 벽지 같은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벽에 벽지 안 발랐어요? 벽지 같은 게 약간의 요철이 있죠? 벽지가 뺀질뺀질합니까? 뭐 파리 간자 미끄러가 싹 미끄러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약간의 올록볼록 약간의 요철이죠? 그런 것들이 음을 갖다가 이 반사 울림이 안 생기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장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천장도 음을 흡수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있는가 하면 이렇게 구멍이 뽕뽕 났죠? 매끌매끌 안 하죠?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흡음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음이 반사가 되면 울림이 생기면 안 좋죠? 그래서 음향 효과를 위해서 이 목재를 썼어요. 그래서 코펜하겐 방송국에서 제일 먼저 썼다고 코펜하겐 리브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음향 효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이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생긴 모양은 거기 있죠? 이렇게 목재를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이제 가공한 겁니다. 요철 있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극장, 여기서 극장은 영화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뮤지컬 같은 있죠? 에? 오페라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그런 극장을 의미합니다. 또 영화관 하니까 없던데요 이러지 말고 에? 그 극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향 효과를 위해서 사용한 게 코펜하겐 리브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시면 저 1번에 보시면 하죠. 코펜하겐 방송국의 벽에 음향효과를 얘기해서 오림목이라 나오죠. 오림목. 오림목이란 것은 자, 이 소각재를 오림목이란 용어를 씁니다. 오림목.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것이 각재죠. 뭐 나무는 통나무잖아요. 통나무 둥근 통나무인데 이렇게 이제 나무를 쓰는 제재소에서는 이런 데서 만들죠. 이렇게 각재를 만드는데 적은 각재, 소각재, 적은 각재를 총칭해서 보통 오림목이라고 합니다. 보통 6cm 각 이하를 보통 오림목이라고 해요. 6cm 한 변의 길이가 6cm보다 작은 각에 보통 우리가 각재를 소각재라고 칩니다. 적은 각재. 그래서 소각재를 오림목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림목. 그래서 오림목을 특수한 단면으로 세시디 해놨죠. 세시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 세시라게. 세실이란 것은 이 목재를 갖다, 이 각재를 갖다 가공을 했잖아요. 거기 밑에 그림과 같이 이렇게 둥글게도 하고, 오목, 골록하니죠? 이렇게 이 곡면지기 이렇게 다듬는 거예요. 곡면지기에 목재를 가공하는 게 세실이에요. 곡면지기에 목재를 가공하는 거예요. 이 곡면지기에 가공하는 거예요. 가공하는 거, 이것을 세실이라고 합니다. 가공하는 것이 세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벽돌을 절단 가공하는 것은 마름질이라고 했죠. 마름질이고, 이제 목재를 올록볼록하게 이제 가공하는 것, 이것을 세실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영어가 무진장 어렵습니다. 모르면 안 해요. 몰라도 돼. 이거 가지고 시험 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다듬는 것을 우리가 쇄실이라고 칭합니다. 간단히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243페이지에
공동주택 이 소음 방지 대책으로서, 그러면 공동주택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이 소음을 방지하는 적인 측면, 소음 방지를 하기 위해서, 소음 방, 공동주택에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째로 차음을 하는 경우에 있고, 차음이 있습니다. 차음. 그리고 두 번째 흡음 개념이 있는데, 일단 요 두 가지를 먼저 비교하고요. 그래서 차음 개념과 흡음 개념이 있습니다. 음을 차단하는 거, 소리 에너지가 투과되지 못하게 차단하는 차음의 개념이 있고, 그래서 차음은 쉽게 이야기하면 소리 에너지가 이 투과되는 것을 방지해, 투과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차단하는 거죠. 추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이것이 차음입니다. 차음. 차음 개념이 있고 흡음 개념이 있습니다. 소리 에너지를 흡수시키는 거죠. 소리 에너지를 흡수 소멸시키는 거죠. 흡수 소멸시키는 거. 이것이 흡음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음하고 흡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음이라는 것은 이 차음하고 흡음과의 관계는 둘이 무슨 관계냐면 반비례 관계예요. 둘이는 반비례 관계의 성질입니다. 그러면 차음이 크면 흡음은 줍니다. 흡음이 크면 차음이 줍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음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의 차음입니다. 콘크리트 벽 이런 것들이죠. 벽들이 대부분 차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치아 같은 데 있죠. 치아 같은 데 이 창호만 완벽하게 처리하면 지하에서 철근 콩고 벽으로 된 지하에 있을 때 있죠. 안에서 아무리 살려둘라고 막 누가 가둬놓아도 밖에 소리 안 들립니다. 음이 차단되니까. 그래서 이 차음 개념하고 흡음 개념이 있는데, 차음은 보통 이 차음은 자, 이 보통 구조체는 보통 차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차음 재료에 대해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간단히 해주면, 자, 바로 이런 이 구조체들은 차음을 합니다. 구조체. 그러면 보통 이런 바닥판이나 이런 벽들 있죠? 바닥판에 이 벽체, 그치? 벽체 등. 그래서 이 구조체는 보통 차음을 합니다. 차음. 차음 재료를 사용해야 돼. 차음 재료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사용합니다. 차음 재료.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거죠.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게 바로 차음 재료입니다. 콘크리트 이런 벽돌 같은 게 있죠. 벽돌. 그리고 유리, 금속 이런 게 다 차음 재료입니다. 음을 투과된 걸 차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거라고 보시면 된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이거죠. 우리 옛날 건물들, 한옥들은 전부 다 창호에서 뭘 썼습니까? 유리 안 썼었죠. 뭐 가지고 했습니까? 창호지였죠. 종이였죠. 맞죠? 근데 걔는 음이 차단돼야 안 돼요. 차단 안 되죠? 아, 밖에서 참새 지적이고 이러면 다, 소리 다 들렸잖아요. 맞죠? 근데 요새 샤시가 좋아지다 보니까 유리로 돼 있으니까 됩니까? 샤시 딱 닫으면 밖에 소리 안 들리죠? 버스 소리도 맞죠? 차단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음 재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구조체는 차음 재료를 사용해요. 차음 재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공동주택 바닥이나 벽은 뭐다? 철근?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로 사용하는 거죠. 음을 차단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잖아. 위층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죠. 위층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뭡니까? 위에서 쿵쿵거리죠. 그거는 음을 차단해, 그거는 뭐 때문에? 진동 때문에 들리는 거죠.
진동이 위에서 애가 팡팡 뛰니까마다 진동으로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맞죠? 아닙니까? 그래서 16회 때 이 시험 나온 아니 시험 나왔거든요. 차음하고 흡음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강의를 자주 안 해준 건 뭐 16회 때 나왔기 때문에 안 해준 거고. 그래서 이 여러분들 16회 때 왜 나왔는가? 16회 때 사건 사고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위층에서 뛴다고 위 올라가 죽였잖아요. 그래도 50% 확률을 가지고 첫 사고 났을 때 두째 사고 났죠. 또 와서 또 찔렀잖아요. 우리는 모방극이 많아가 맞죠? 한번 누가 실행하면 그 다음 막 실행해.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연예인들이 이 허약한 인간들이 자살해가 맞죠? 모범을 보인 인간들이 자살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 되잖아요. 죽을 용기 있으면 잘 살죠. 아닌가? 자, 그래서 뭐 하다가 좀 이 그래서 이 차 여기에 대해서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데 이겁니다. 차음이 되면 흡음은 안 돼요. 소리를 흡수해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터널 같은 데 동굴에다가서 아 해봐요. 소리 울리죠? 흡음이 안 돼요.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소리가 차단은 되지만 맞죠? 돌 이런 게 있죠? 차음은 되지만 흡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세요. 차음하고 흡음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그럼 차음성이 좋은 흡음률은 어떻게? 떨어져요. 흡음은 떨어져요. 그리고 흡음이 잘 되면 차음은 안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것은 되고, 그리고 흡음. 흡음은 소리 에너지를 흡수 소멸시키는 것이 흡음인데, 이거는 실내 마감 재료들. 실내 마감 재료들은 이 흡음을 합니다. 마감 재료. 실내 마감 재료들이 흡음재를 사용해요. 흡음. 흡음재를 보통 씁니다. 그래서 실내 마감 재료는 이 흡음재를 씁니다. 흡음재료들. 흡음재료를 사용합니다. 사용하게 됩니다. 실내 마감 재료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천정 마감 재료나 벽지 이런 것들이 무엇이다? 흡음재료입니다. 흡음재료.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음재료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 여기 뭐 합판 같은 게 있죠. 합판이나 이런 석고보드라든지 뭐 이런 벽지들 이런 것들 다 흡음재료입니다. 흡음재료 많습니다. 종류는 이런 것들이 흡음재료. 그러면 흡음재료하고 차음재료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차음재료는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중량일수록 좋고요. 그런데 흡음재료는 가벼운 재료들이에요. 합판이 무거워요? 콘크리트가 무거워요? 유리도 가볍지 않죠? 유리 안 들어보셨죠? 유리 들어보십시오. 무겁습니다. 맞죠? 특히 강화유리 한번 들어보세요. 와, 장난 아닙니다. 유리 무게. 맞죠? 안 들어보셨군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강화유리 저 현관문 같은 데 해놓은 있죠? 강화유리. 그거 진짜 무겁습니다. 그거. 그래서 쉽게 차음재료는 무엇이다? 무거운 재료를 쓰고 흡음재료는 뭐다? 가벼운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 차음과 흡음은 서로 반대의 개념이 됩니다. 그럼 그래서 이제 벽들은 차음을 해야 되고 실내 마감재료는 흡음재료를 보통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그러면 차음 흡음이 있고 그다음 이제 방진이 있어요. 방진, 진동 방진, 방진, 방진을 해야 돼. 그러면 사실 층간 소음은 뭐 때문에 진동 때문에 들리는 겁니다. 보통 맞죠? 아니면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들립니다. 주의하실 것이 저겁니다. 주방하고 있죠? 주방과 욕실에는 주방에 후드 설치했죠. 맞죠? 주방에 후드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욕실에는 환기팬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방하고 욕실에서는
소음이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윗집 험담하고 아랫집 험담하고 그러면 안 돼요. 고의로 들으려고 하면 하나도 되고. 욕실에 가서 또막 전화 받고 이러지 마세요. 거기는 뚫렸어요. 그래서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이상하다. 화장실 내 혼자 한 말인데? 그래서, 낱말은 뭐가 듣고 있는가?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아, 또난 조용히 이야기한다고 화장실 가서 막 이야기하네? 틀립니다. 그래서, 주방 가까이 있으면 이상한 자꾸 전화 소리가, 우리 집 전화가 아니야? 울리죠?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후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위로 들리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어쩌고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동 방지가 방진입니다. 방진. 그러면 방진을 하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가 하면, 그러면 진동 방지가 방진, 여기서 이제 진동을 방, 그래서 여러분들 층간소음은 이것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충격음을 방진하기 위해서 이제 경량 충격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량 충격음. 경량 충격음은 보통 뭐가 경량 충격음에 속하는가 하면 저런 것들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저 정도는 경량 충격으로 봅니다. 자, 주방에서 접시를 닦다가 접시를 잠깐 뭐 누가 전화와 전화받는다 딱 하다가 접시 들고 또 하다가 접시를 뒤졌네. 그게 바닥에 탁 떨어지죠? 깨지죠? 그 정도는 경량 충격음으로 봅니다. 그런 것들은. 경량 충격. 그런데 애가 소파에서 와또 TV 보니까 TV 만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맞죠? 짱구 이런 거 보면 막 뛰고 난리죠. 그거 보고 나면 어떡해요? 지도 난다고 있죠? 소파에 가서 막 뛰어내죠? 그럼 쿵 하죠? 그런 것은 뭐다? 중량 충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중량 충격음으로 봅니다. 중량 충격음으로 봅니다. 중량 충격. 그래서 이 중량 충격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경량 충격 방지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카펫 이런 거 깔아주면 되는 거야. 카펫이나 아니면 요새 고무매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깔아주면 되는 거야. 경량 충격음은. 근데 중량 충격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바닥을 이중 바닥 구조로 해. 이중 바닥 구조로 해야 됩니다. 이중 바닥 구조로 해줘야 돼. 이중 바닥 구조. 자, 바닥을 이중으로 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중량 충격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겁니다. 우리 학원이 지금 5층에 있는데 6층에 헬스클럽이 있었다. 맞죠? 특히 우리 바로 강의실 위에서 뭘 하더라? 에어립을 하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에어로빅 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음악 틀어놓고 쿵막 뛰어야 되죠. 제가 유일하게 딱 한번 헬스클럽 딱 갔을 때할수 없이 우리 와이프가 끊었는데 안 가가지고 내가 대신 갔습니다. 저는 우리 와이프는 가다가 한몇번두번 가다가 끝나던데 힘들어 못하게 내리던데. 내가 아침에 새벽에 같지 않습니까? 새벽에 빨리 가겠다. 그거 하면 뛰는 사람들 많이 뛰죠? 근데 계속 살이 절대 안 빠지던데. 자꾸 더 찌면 더 찌지. 쿵쿵하시던데. 그러면 그 충격음이 어떻게 됩니까? 진도되죠? 그러면 바닥 이중 구조해야 돼요. 바닥이 콘크리트 직접 닿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진동이 전달되죠? 그럼 중간에 공간을 두는 거예요. 이중 바닥 구조 형태로 해야지. 맞아? 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바닥 구조로 하면 이 공사비가 어떻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에 뭘 하고 있습니까? 바닥판 두께를 두껍게 하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이 두께를 막 자꾸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1cm까지 갔습니다. 막 18cm 갔다가 이제 막 21cm까지 증가시킨 경우도 있고, 바닥판 옛날은 바닥판 두께가 12cm로 설계되다가 15cm, 18cm, 21cm까지 갔으면 바닥판 두께를 자꾸 두껍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안 울리는 건 아니다. 어느 정도 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건 이건데, 이중 바닥 구조 이걸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되면 이겁니다. 우리 애가 조금 유난스럽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나, 집에서 못 뛰게 밖에서 엄청 몰아주는 거죠. 밖에서 많이 놀아 땡티 때문에 안에 가서 안 뛸 거 아닙니까? 밖에서 그렇게 뛰놀고 안에서도 뛰놀면 어떡해? 깔아야지. 매트 깔아주는 거예요. 매트를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것을 가지고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간혹 가다 이런 경우 있죠. 우리 지금 아파트 호령 아파트가 많죠. 예, 승강기 타고 올라가서 호를 기준으로 해서, 호를 기준으로 1호 라인, 2호 라인, 3호 라인, 4호 라인 들어가죠. 그러면 앞집에서 자꾸, 앞집은 자꾸 싸우는 소리가 많이 나더라.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현관 있죠? 현관 부분에다가 홀딩도 하나, 중문 같은 걸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두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거기 현관 부분에 그걸 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름에 신발 냄새도 잘 안 들어오겠죠? 맞죠? 그런 거 두면 좋습니다. 그러면 실내 공간은 좀 좁아지지만, 저것이 소음 같은 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냉난방 이런 게 좀 절약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두는 것들의 형태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한번 봐두시고요. 일단은 이 개념을 기억하자. 일단 차음하고 무슨 뭐다? 허벅.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 그럼 차음재는 무슨 재료다? 뭐 대표적으로 콘크리트를 연상하시면 된다. 콘크리트. 음을 차단시킨다. 그리고 허음재료는 가벼운 재료다. 그래서 천정 있는 재료들. 이게 지금 현재 무슨 재료? 허음재료입니다. 허음재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52페이지 잠깐 봅니다. 252페이지 이제 도배공사. 도배공사가 나오는데, 도배공사가 시험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이것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과거에는 도배공사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 이 도배공사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왔는가 하면 이겁니다. 저 주공 있죠, 옛날에? 주택공사. 주택공사 임대주택 있죠? 임대주택은 이겁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무엇을 해줍니까? 도배공사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임대주택에도 뭔가 막 주택공사도 자격증을 확보하라고 해서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시험범위 들어왔어요, 도배공사는. 과거에, 주공의 자격증 관계 없이 근무할 때는요, 이것이 도배공사 시험 범위 아니었었습니다. 왠가 하면, 도배는 기본적으로 이거잖아. 어딥니까? 집주인하고 뭐다? 세입자의 관계였죠, 맞죠? 도배를 해줄 건가 안 해줄 건가, 맞죠? 그거는,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였는데, 지금은 임대주택은 관리사무소하고 세입자 있죠?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도배공사가 시험 범위 들어온 거예요, 도배. 그래서 시험이 두 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두 번 정도. 그런데 이 도배공사는 뭐 간단히 이제 알아두실 것이 뭐 저것만 간략히 봅시다. 페이지 도배공사에서는 뭘 조금 잠깐 보시는가 하면 다 시방서라서 아직 지금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네. 도배공사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258페이지 봅니다. 반자 258페이지 페이지 258페이지 반자. 반자는 반자라는 것은 이것이 천장을 가려낸 구조체를 반자라 이렇게 이걸 반자라 합니다.
천장을 가리어낸 구조. 이것을 반자라고 합니다. 반자. 그럼 여러분들 보통 천장이래죠? 아닌가? 천장이란 보통 많이 안 부릅니까? 아, 그냥 안 부릅니까? 뭐라고 많이 부릅니까, 여기? 천장이라 부릅니까? 어, 그런데 아까 물을 때 이야기 안 합니까? 그래서 이 보통 천장의 개념이 있고 천정의 개념이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천장 개념이고 천정은 보통 일반 구조물에는 잘 없습니다. 옛날 건축물에 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보통 이 반자, 이 반자는 이 천장을 우리가 보통 가리어낸 구조가 자 바로 이 반자가 되는데 그럼 반자는 기본적으로 거기 보시면 이렇게 해놨죠. 거기에 저 달반자하고 무슨 반자? 재물반자로 구별된다 해놨죠. 달반자. 그러면 달아맨 반자가 달반자입니다. 그럼 달반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달반자는 이 구조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쉽게 여기 아래 위층 바닥판이 있고 아파트로 치면 쉽게 겁니다. 여기 바닥판이 있을 겁니까? 바닥판이 있으면 여기에 이 천정에 이 공간을 둔 거예요. 이 여기 반자가 있으면 반자가 있을 때 이걸 달아맨 거예요. 이 달아매 가지고 뭐 달대나 이런 걸 위해서 달아매 놨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뭐가 있다? 공간이 있어요. 이 바닥판 슬래브하고 위층 바닥판 이 슬래브하고 반자 사이 공간이 두었습니다. 이 반자를 달아매 놨어요. 이런 것은 무슨 반자? 달반자, 달아맨 반자라는 겁니다. 달아맨 반자를 달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여기 있을까? 이 구조체, 이 슬래브하고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높이 있죠. 요 바닥판 이 슬래브 바닥판 상부에서 위층 바닥 상부 요거 높이가 바로 층 높이거든요. 이걸 층 높이 보통 청고라고 해요. 우리 철근 여기 바닥판 상부에서 위층 바닥판 상부까지 이 높이를 층높이라고 칭해요. 층높이. 층높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집에 가 보시면 자 아파트의 바닥판에 마감이 돼 있죠. 콘크리트 위에 바로 사시는 분 손들어 봐요. 우리 집에는 뭐 온돌도 설치가 안 됐다. 바닥에 난방 들어가죠? 위에 장판지 마감해놨죠. 그래서 보통 이 바닥판이 있으면 여기에 마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온수 파이프 깔아가지고 난방해가 위에 장판지 마감해놨거든요. 그럼 요 바닥 마감은 요거거든요. 여기 바닥 마감이거든. 그래서 이 바닥 마감에서 이 반자 여기까지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반자 높이에요. 이 높이가 바닥 마감에서 반자 높이일 때, 요 높이를 반자 높이라고 해요. 그럼 현재 우리 인간이 지금 보고 우리 이 바닥판 마감에서 요까지 높이, 요것이 무슨 높이? 반자 높이. 그래서 시리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건 현재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다? 반자 높이를 보고 있는 거죠. 층 높이는 들어가서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측정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 층 높이가 있고 이 반자 높이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마감에서 바로 이 반자 요까지가 이제 반자 높이입니다. 높이. 그럼 여러분이 실내에 들어가서 이 반자 높이가 좀 높으면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이죠? 반자 높이가 낮으면 공간이 어떻게 더 좁아 보이죠? 답답하죠 또. 한번 이건 낮춰볼까요 천장? 이 반자를 많이 낮추면 답답해집니다. 맞죠? 공간이. 그래서 집을 구할 때도 있죠? 딱 들어가가지고 이 반자 높이가 있죠? 높을수록 어떻게? 좀 괜찮습니다. 그게 이제 좀 비용이 좀 더 비싸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데 이건 달반자, 달아맨 반자. 그런데 어이구 이 층 높이를
층 높이를 낮게 설계하다 보니까 있죠. 달아매 놓으면 이 반자 높이가 너무 낮아지죠. 그러면 이 달 반자를 안 쓰고 바로 여기다 반자 바닥판 밑에다 바로 반자를 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반자? 재물 반자라고 해요. 재물 반자. 그러면 이 바닥 이 달아맨 반자가 아니라 이 층 높이가 낮을 때는 재물 반자를 하고 층 높이가 충분히 확보되면 무슨 반자? 달 반자 형태로 해요. 그럼 현재 우리 반자가 무슨 반자? 달 반자예요. 그래서 이 여기 뜯어보면 안에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습니다. 달아맨 반자. 이것을 무슨 반자? 달 반자라고 칭합니다. 달 반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 그 반자 터레가 나오죠. 그래서 이 258페이지 본 반자 틀이 나오는데 이 반자 틀 개념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반자를 만들기 위해서 틀을 구성하는데 그게 반자 틀인데 반자 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 바닥판 슬래버가 있을 때 여기 이제 벽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벽이 있었고요. 자, 여기 이제 벽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이제 반자를 이렇게 튼다 가자. 근데 지금은 건축판 뭐 석고보도나 합판 이런 게 많지만 옛날에는 합판 같은 게 없었죠. 이렇게 조선시대 이럴 때 합판 없을 겁니까? 맞죠? 그러면 옛날에 늘 가지고 이제 늘을 이제 반자를 구성해 이제 이 반자 늘 반자 늘을 갖다가 이제 옛날은 늘을 이제 늘 가지고 늘은 보통 뭘 늘이라 했습니까? 이렇게 키는 게 늘이었죠. 두께는 얇게 하고 어떻게 길게 넓게 길게 뽑는 게 늘이죠. 늘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단오날 무슨 띠기 했어요? 늘 띠기 했죠. 단오날 이거 띠기 하면 돼 안 돼? 강목 띠기 하면 돼 안 돼? 이런 걸로 늘 띠기 하면 날라가죠. 훅띠고 날라가. 날라갑니다. 줄줄하는 늘로 해야 되죠. 그러면 이 반자 늘 반자를 구성하기 위해서 반자가 뭐라 했어요? 천정을 가려된 구조가 반자인데 그러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늘을 이용했다. 그게 반자 늘이라고 하죠. 그럼 반자 늘을 못박아 되기 위해서 이제 각재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제 틀을 만들어야 돼요. 나무 목재로 이제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걸 반자 틀이라 해요. 반자 늘을 못 박아 되기 위해서 틀을 만드는데 이걸 반자 틀이라 해요. 목재를 일정한가. 그래서 옛날 이 45x 45짜리 각재를 갖다가 틀을 잡은 거예요. 틀을 잡았습니다. 이걸 반자 틀이라 해요. 반자 늘을 못 박아 해서 나무 틀을 일정한 짜요. 이것을 반자 틀입니다. 그래서 45cm 간격으로 이렇게 보내줘요. 45cm 간격으로 틀을 구성해놔요. 그래야지 여기에다가 못 박아 될 겁니까? 허공에다 못을 박을 수는 없잖아요. 목재에다 박아야 되니까 반자 틀을 짭니다. 반자 틀을 짜고 그거 이 반자 틀을 받아주게 해서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목재를 또 받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반자 틀을 받아준다 해서 반자 틀 받이라고 해요. 이 밑에 목재를 받아주기 위해서 목재를 설치했다 해서 반자 틀 받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쉬워요. 어디? 용어가. 자, 이 반자가 천장을 가려된 구조가 반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늘 이용했다 반자 늘이고 맞죠? 반자 늘을 못 박게 돼서 목재가 틀을 짜야 되는데 그 틀을 뭐라 한다? 반자 틀이라 하고 그리고 반자 틀을 받아주는 목재라 해서 반자 틀 뭐다? 받이고 쉽습니다. 용어 반자의 개념 알만 돼요. 반자는 천정을 가려된 구조를 뭐다? 반자라 해. 반자 자자 걸린 것 같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름이 자자 돌림 이름 많았었잖아요.
여성분들 이름 맞지? 아, 영자, 순자, 해가 미자 맞지? 말자, 만자? 자자 돌림 많았었잖아. 그래서 얘도 반자. 옛날 영자의 전성시대 있었죠? 그게 원래 뭐의 전성시대에 있었겠어요? 순자로 못 썼으니까 영자 쓴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반자, 그리고 이제 이걸 달아매야 돼. 달반자니까. 달아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 수직부제가 이제 달 때가 필요한 거야. 달 때. 달아매기 위해서 달아매는 목재를 달 때라 해요. 반자터를 달아매는 뭐다? 목재를 뭐다? 달 때. 달아매는 대공해. 달 때. 달 때라 하고 달 때를 받아주기 위해서 여기 뭘 보낸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철물로 고정하는데 이게 이제 달대 바지입니다. 달대 바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쉽게 여기는 가만히 보면 반자 틀에는 전부 다 반자니까 반자가 다 들어가죠. 맞죠? 그럼 이제 달아매는 데 쓰이는 게 뭐다? 달대하고 달대 바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부 다 성이 뭐하고 반자시하고 달대시 패거든요. 그래서 반시하고 달시들을 만들고요. 시험에 3회 시험 때인가 4회 시험 때 한번 이렇게 내세요. 기둥하고 달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둥을 어디에다 달아맵니까? 맞죠? 이렇게 시험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면 반자틀과 관계된 요소에는 전부 다 뭐가 된다? 반시들하고 무슨 시? 달시, 반달입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돼. 아, 이런 것이 뭐가 관련됐다? 반자틀과 관련된 요소입니다. 근데 6번에 보면 반자 돌림대 나오죠. 자, 반자 돌림대는, 자, 요 부분이에요. 여기, 여기. 벽에 상부하고 이 반자 맞닿는 부분, 여기 뭐, 쉽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이런 거. 저거. 그러면 여러분들, 거실이나 침실에 가면 천장하고 벽이 맞닿는 부분에 목재가 쫙 돌아가죠? 거기 뭐다? 반자 돌림대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 이제 반자 돌림대고요. 반자 돌림대가 되고요. 반자 돌림대.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 다 억지로 외우지는 마시고, 그래서 이 반자 틀과 관련된 데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 그러면 이 요소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을 거다. 반자 틀, 반자 틀 바지. 그러면 쉽게 이거죠? 자, 달 때. 달 때와 관계된 것도 뭐하고 관계있다? 반자 틀하고 관계있다? 반자하고 관계된 요소라는 점만 좀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좀 한번 봐두세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260페이지 보시면,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 반자를 만들 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제 그 널반자에서, 페이지 260페이지 보면, 널반자에서, 치바지 반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치바지 널반자. 여기에서 반자 널을 밑에서 못을 쳐서 치받아서 반자를 구해서 뭐다? 치바지 반자? 또 치바지 널반자라고 하는 거예요. 못을 밑에서 치받아야 되죠? 아, 목재가, 야, 붙어라. 붙습니까? 밑에서 못을 쳐받아야 되죠? 그래서 치바지 널반자인 거예요. 어려워하지 말고. 밑에서 치 올려 못을 박아댔다 해서 뭐다? 치바지 반자입니다. 또는 치바지 널반자라 해요. 그리고 살대 반자는 살대 반자. 그러면 밑에 그림 보세요. 두 번째 그림. A가 제일 좌측 그림이 치바지 널반자고, 그 다음에 뭐다? 살대 반자잖아. 그러면, 그럼 다른 거 아니고요. 자, 이것이 널이 있으면, 널이 오랫동안 못을 박아 놓으면 이 널의 무게에서 이 반자널이 어떻게? 처질 수 있다. 처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처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밑에다 목재를 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살대를 대어줬다 해서 살대 반자.
살 때는 반자늘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어준 거예요. 얘는 반자늘의 처짐 방지 목적으로 설치한 거예요. 처짐 방지 목적입니다. 목적으로 설치한 목재입니다. 쫄대 같은 거 쉽게 생각하면 돼. 반자늘의 처짐 방지 목적으로 되어주는 목재입니다. 목재를 살 때라케. 근데 아까 달 때는 반자틀 달아맨 목재였죠? 달아맨은 부재가 달 때였고요. 살 때는 무엇이다? 늘이 처지는 걸 방지하게 되어준 게 뭐다? 살 때. 아, 자, 우리도 이제 탄력성이 떨어지면 저 살이 처지죠. 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연세가 이제 들어갈수록 뭘 봐야 됩니까? 운동을 해줘야 되죠. 아, 이렇게 옆에서 팔 이렇게 있는데 싹 흔들면 살이 출렁출렁 하는 사람들은 처진 거죠. 운동은 너무 젊었을 때 많이 하지 말고 이제 노화되면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죠? 운동은 필수입니다. 대부분 운동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 그래서 반자늘의 처짐 방지의 목적으로 생긴 게 뭐다? 살 때입니다. 살 때. 아,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 그러면 반자틀과 관련돼서 기억하실 게 뭐가 있다? 딸 때, 살 때. 두 가지를 좀 주의하면 되네. 살 때는 반자늘의 처짐을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목재고, 달 때는 반자틀 달아매는 목재가 뭐다? 달 때입니다. 달 때, 살 때. 간략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265페이지 11장 도장공사 및 도장 및 기타 공사 있죠. 이거는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